Hi. So I'm just now getting to know you. And I know that you weren't always a speaker. I'm not sure if you always was. But when did you discover your purpose and how did you move towards balancing your life? 스승님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언제 스승님이 이렇게 노멀 라이프에서 스페셜 라이프로 바뀌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수행을 한 사람이라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코수, 조금 컸을 때 코수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내던져갖고 수행의 길을 걷게 했지,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수행하게 됐느냐, 이런 거죠. 사회 공부는 마치고, 내가 혼자 산에 안 들어가니까 나를 죽고 싶게 만들어 갖고 산에 들어가게 만들어 가. 그때부터 혼자서 17년 동안 산에서 다람쥐하고는 같이 지내봤지만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뚜꼬비하고도 말은 해봤습니다. 이 산에서 이거 엄청하고 안개가 끼고 이런 여름에는 뚜꼬비가 살 와요. 그것도 그런 길에. 뚜꼬비하고 이야기해야 돼. 그런 것들. 그런, 우리가, 이게, 그, 저, 이게, 그, 산에 이렇게 생활이 사람들하고는 이게 말을 안 하지만 할게참 많아요. 이게 자연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간 것이, 이게 성년이 돼가지고, 30대 돼서, 이제, 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17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삶이죠. 이 사회 공부는 끝나서니까 이 사회 공부를 모든 게 정리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회 어릴 때부터 살았던 이 엄청난 걸 내가 보고 듣고 이 사회 이제 처음부터 흡수한 것을 산에서 전부 다 이제 다 풀리게 된 거죠. 풀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차원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회를 풀고 나면 그 다음 차원으로 가고, 그 다음 차원을 풀어야 그 후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연 속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수없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 공부를 하고, 그게 17년이 끝나고 나니까 사회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릴 때 사회를 살피는 거 하고, 자연 공부가 끝나고 사회 보는 거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사회를 지금 살피면서 이제 10여 년을 이렇게 전부 다 살피고 이제 올해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 시대의 홍익 인간들을 모아서 이제부터 이 사회에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진 만큼 우리 지식인들이 그 뒤에 힘드는 걸 같이 겪어야만 되니까, 그래 돼서는 세상이 실패하는 것이라, 이래 둘 수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의 행보는 달랐고, 그것이 자체가 수행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달랐고 이것이 자체적인 수행이고 그래서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자기한테 준 환경을 다 이것을 재점검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펼쳐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래 지금 정법을 들으면 내가 1년만 정법을 꾸준히 들어도 내가 걸어온 인생을 전부 다 구슬에다 끼는 거가 가치지. 사는 게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를 이해를 해서 구슬에 끼지를 못해서 작품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 세상에 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러고 산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좀 더 구슬에 끼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거예요. 네 삶을 모르고 이때까지 했던 걸 모르고 그 다음 학과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걸어온 사람이니까 이제 이걸 다 가르쳐주는 이 국제사회 누구도 이해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새로운 교육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쏟아내놓은 이 강의를 빨리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계신 우리 그 형제들은 빨리 이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할 사람들이 지금 빨리 모여줘야 되고 이걸 번역을 해갖고 일단 전자책으로 전부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사회 필요하면 사회 책으로도 엮어낼 것이고 이제부터 인류 교육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작업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홍익 사업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가 같이 이리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로 먼저 번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쏟아내는 거는 계속 쏟아낼 테니까. 할 일이 엄청 많게 생겼죠, 이제. 그러려고 영어 다 배워놓고, 그러려고 미국 사회에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되게 풀어내놔야 되거든. 그런 걸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해됩니까?